그럼 이제 스크래치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좌표계 이미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볼을 그려서 화면 이곳저곳으로 튕기면서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스프라이트에서 볼을 그려줍니다.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볼로 해줍니다. 그리고 볼과 360도 충돌하는 작업을 할 원을 그려줍니다. 새로운 스프라이트에서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원으로 정해줍니다. 이원 스프라이트는 0, 0 위치에서 시작해서 사용자가 상하좌우 화살표키를 누르면 5씩 움직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0, 0 위치로 가게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이런 동작을 하게 되므로 무한 반복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하좌우 네 방향을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므로 만약 몸을 하면 블록을 4개 가져옵니다. 그리고 관찰 블록에서 왼쪽 화살표키가 클릭되었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 오른쪽 화살표키가 클릭되었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 위쪽 화살표키가 클릭되었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 아래 방향 화살표키가 클릭되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왼쪽 화살표키가 클릭하기라면 X좌표를 -3만큼 바꿔줍니다. 오른쪽 화살표키가 클릭하기라면 X좌표를 3만큼 바꿔줍니다. 위쪽 화살표키가 클릭하기라면 Y좌표를 3만큼 바꿔줍니다. 아래 화살표키가 클릭하기라면 Y좌표를 -3만큼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원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작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볼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색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볼은 X좌표 -100, Y좌표 -150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도 방향 보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35도 방향으로 볼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볼도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무한 반복이므로 무한 반복 블록을 가져옵니다. 볼이 5만큼씩 움직이도록 5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벽에 닿으면 튕겨야 하므로 벽에 닿으면 튕기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만약 원 스프라이트랑 충돌하면 충돌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만약 모모라면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관찰 탭에서 원의 바퀴 블록을 가져와 조건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충돌할 때 방향이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해줘야 하므로 만약 무모라면 아니면 블록을 가져옵니다.
방향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먼저 처리해 줍니다. 방향이 0보다 크다, 그리고 방향이 0하고 같다면 이라는 조건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방향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블록 안에서 충돌을 처리해 줍니다. 방향이 0보다 클 때는 방향 빼기 180도를 해주면 충돌 방향의 반대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튕겨주기 위해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0보다 크다가 아니면 방향이 0보다 작다이므로 블록 아래에서 방향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처리해 주면 됩니다. 방향이 0보다 작으면 방향 더하기 180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만큼 움직여서 튕겨줍니다. 이제 녹색 깃발을 누르고 원 스프라이트를 화살표기를 눌러서 움직이면서 볼을 360도 모든 방향에 대해서 충돌시켜봅니다. 360도 모든 방향의 충돌 처리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